안녕하세요. 저는 전력거래소 시장개발팀에 근무하는 한송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보다 4배 이상 넓지만 인구는 남한 인구의 약 7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GDP는 우리나라의 약 2배이고 1인당 GDP도 7만 4천 달러나 됩니다. 최대 도시는 로스앤젤레스이지만 주도는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산호세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있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 및 첨단 전자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주를 관할하는 전력산업 기관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소는 캘리포니아 개통운영기관이자 시장운영기관입니다. 1996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약 80%와 네바다주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전력 부하의 약 35%를 공급하고 있고 최종 소비자 수는 약 3천만 명입니다. 길이는 2만 6천 마일이고 760개의 발전소를 포함하여 총 60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쌍무 계약을 통해 전력을 입찰하는 스케줄링 코디네이터들과 주간 도매 거래를 규제하는 FERC, 그리고 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CEC, 마지막으로 민영회사의 소매 거래와 가격을 규제하는 CPUC가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편 이전의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의 모든 분야가 독점적인 민영 전기회사들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IOU라고 불리는 PG&E, SCE, SDG&D 등이 지역별로 발전 설비부터 송배전까지 독점적으로 운영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CPUC가 발전량을 규제하고 발전량에 기반한 전력요금을 책정하여 요금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전후로 연료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전력요금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전력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에 CPUC가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편과 구조개혁을 제안하였고 1996년 주의회가 AB1890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영화를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종전의 IOU들을 발전과 송배전 부분으로 분할하고 특히 발전 부분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파워 익스체인지를 상설하여 도매시장을 담당하게 하였고 송전 부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IOU들의 송전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 카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결국 AB1890을 통해 입찰을 통한 전력시장 가격을 산정하고 규제기관인 CPUC의 역할을 축소하는 반면 시장 경쟁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개편 후 약 2년이 지나 캘리포니아는 전력 위기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도매 가격이 무려 800%나 상승하였고 전력 수요와 공급 조절의 실패로 수차례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수요에 비해서 예비력이 부족했고 판매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 또 가격에 반응할 수요 관리의 기능이 부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전력시장 설계의 치명적인 단점이 이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선도 에너지 계약 시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형 전력회사들은 선도 계약 없이 모든 물량을 하루 전 시장에서 입찰해야 했고, 이로 인해 총 공급량이 현물시장 가격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력위기 당시 도매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전력회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매요금 동결에 있습니다. 당시 정책 이반자들이 소매요금을 구조개편 전 가격의 10% 낮은 가격으로 동결시켰는데요. 도매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소매요금은 규제를 받다 보니 전력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전력시장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먼저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효율적인 전력시장 운영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개별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지요. 기존의 전력시장은 실시간 수급 균형과 예비력 확보라는 최소한의 시장 기능만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송전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별 한계 가격 제도인 LMP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현물 가격에 노출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도 계약을 신설합니다. 또 CPUC는 용량 적정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비력을 확보하게 하였는데요. 판매 사업자는 예측된 즉 최대 부하에 이 예비력을 고려한 만큼의 전력량을 확보하고 현물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선도 계약을 활용함으로써 가격 헷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 사업자들은 재무 건전성이 회복되고 신규 발전 사업 투자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시장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캘리포니아 전력시장은 하루전 시장,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에너지 임밸런스 시장이 있습니다. 하루전 시장만 존재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과는 비교가 됩니다. 먼저 하루전 시장은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7일 전에 개시하고 거래일 전날 마감합니다. 결과는 거래일 전날 오후 1시에 발표됩니다. 시장 가격은 입찰을 기반으로 결정하며 개별 노드를 분석하는 풀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시간 시장은 하루 전 시장을 통해 충족시키지 못한 나머지 수요를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시장입니다. 또한 예비력을 확보하고 송전선 안전성 규제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거래일 전날 오후 1시에 개시하고 거래 시작 75분 전에 마감되며 15분과 5분마다 급전 지시를 수행합니다. 보조서비스 시장은 순동 예비력, 비순동 예비력 등 4가지로 나눠지며 가격은 2018년 기준으로 메가와트 아워당 약 $0.8 정도입니다. 총 보조서비스 가격은 도매시장의 총 에너지 가격 중 약 1.5% 정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임밸런스 시장은 2014년도에 개설되었는데요. 이웃나라와 계통이 연계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통이 권역별로 연계된 미국에서는 이 에너지 임밸런스 시장을 통해 인접 지역과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가 약 30%씩을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인데 캘리포니아는 어떨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기준으로 천연가스가 약 30%를 차지하고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가 약 27%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 수급받은 에너지가 19%나 됩니다. 반면 원자력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석탄 등 기타 전원은 이 노란색인데요. 매우 미미한 수준이네요. 연평균 시간당 발전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태양광이 가장 많은 낮 시간대의 태양광 비중이 무려 3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몰이 시작되는 18시부터는 난방과 전등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태양광은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천연가스와 수력 그리고 타주로부터 유입되는 에너지량은 함께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기준으로 발전량 변화량을 살펴보면 노란색이 태양광인데요. 일출 시간대인 7시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19시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태양광 출력과 수요 패턴에 따라 19시에 출력이 가장 높고 새벽 4시에 가장 낮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하면 청명한 날씨와 풍부한 일조량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통 운영자들은 태양광의 출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원 확보와 주파수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송전망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송전망 시스템은 동부, 서부, 텍사스 세 개의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송전기관인 RTO와 독립계통운영자 ISO로 나뉘어서 송전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북미 전력 신뢰도 위원회인 NERC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7개의 RTO와 ISO로는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카이소를 비롯하여 마이소, PJM, 뉴욕 ISO, 얼코트, 남서부 전력풀이 있고 이러한 기관이 없는 주에서는 수직 통합 형태의 전기 사업자가 전력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수요는 21만 기가와트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피크 수요는 19시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이소는 10개 구역을 구분하여 예상 피크 부하, 공급 가능 발전량, 용량 요구량 등을 구분하여 신뢰도 요구 조건과 자원 적성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도매 비용은 약 88억 달러, 메가와트 아워당 약 41억 달러입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17% 하락한 수준입니다. 소매요금 수준은 어떨까요? 지난 2020년 6월의 가격을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전체 평균 그리고 한국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파란색이 캘리포니아 주, 하늘색이 미국 전체 평균, 붉은색이 한국인데요. 주택용 요금은 한국이 100원 초반대로 가장 낮았고 상업용은 미국과 한국은 유사한 데 반해 캘리포니아는 킬로와트시당 약 100원이 더 높습니다. 산업용은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평균과 한국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훨씬 높은 양상입니다. 이 수치는 올해 2020년 6월 한 달 평균만을 비교해 본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어느 봄날의 캘리포니아 전력 공급 패턴입니다. 오전 7시가 지나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기는 출력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가스 발전기가 출력을 줄이고 있고 남은 전기는 이웃한 계통망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카이소는 주간에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한 남는 전기를 배터리로 저장하거나 이웃한 전력망의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해 결국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을 방전시키는 이른바 커테일먼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인 덕커브 현상에 대한 대안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력 수요 감소로 이 커테일먼트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정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은 IOU 중 하나였던 PG&E 관할 지역의 발전기가 가동 중지되면서 그리고 낙후된 송전 설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01년에는 전력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매 가격 급증으로 IOU들의 지불 능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1월에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3월에는 남부 지역에 순환단전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구조 개편 이후 도매 가격은 경쟁 시장에 따라 결정된 것인데 반해 소매 가격은 동결되었었습니다. 정전이 났던 2000년 6월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2.7배 상승했고 12월에는 무려 11배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은 동결되었기 때문에 IOU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기 계약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대한 헷지도 불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력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발전 설비와 송전 설비 확충은 미비했던 것입니다. 1990년에서 99년 피크 수요는 5,500MW 증가한 데 비해 발전기는 고작 670MW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이 악화된 사업자들은 당연히 설비 투자를 기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몇몇 발전 사업자들은 도매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정전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도매 전력 시장 가격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매 가격은 규제되다 보니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2020년 8월에 일어났던 순환단전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2020년 8월 14일 약 41만 가구가 정전이 됐었고 이 길에도 약 20만 가구가 15분에서 1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순환단전과 절전 경보 등이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폭염으로 냉방 부하가 급증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가구별 전력 수요가 급증했던 것입니다. 당시 전력 공급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피크 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 사이에 이상 기후가 발생했고 태양광 패널리로 구름 덮개가 형성되면서 태양광 출력과 ESS 충전량이 급속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스발전기 470MW가 탈락하였고 고온으로 인해 복합발전기 효율마저 감소하였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불 피해 보상과 단전 등으로 사업자들의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력 설비를 관리하고 확충하는 데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스발전 의존도가 줄면서 전력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P통신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의 수명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018년 9월 캘리포니아 정부는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전력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탄소 제로 전원으로 전환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지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우리에게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